강금실 법무부 장관님께 계절은 또 변해 녹속에 푸르름이 넘치는 여름입니다. 장관님, 사람이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너무나 힘겨운 나날입니다. 많게는 7년 동안 쫓기고 있는 한 청년 수배 가족들을 대표해 이 편지를 드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희 수배자 부모들은 크나큰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세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 농성을 하고 7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고 고독은시로 시력을 잃을 위기에 처한 상태에 있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눈물로 삭발을 했습니다. 법무부로, 청와대로 우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아랑곳하지 않고 찾아갔습니다. 오로지 우리 아들, 딸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각오로 뛰어다녔습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 선해진 것인지 대통령님과 장관님께서 저희 자식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해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은 자꾸만 흐르고 아직도 저희 자식들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수배 생활을 하는 동안 온 가족이 겪었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가?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하염없는 수배의 길을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건가? 자식이 어느 곳에서 밥은 먹고 있는지, 굶고 있는지, 잠은 어느 곳에서 자는지, 장관님,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몇 년 동안 집에도 오지 못하고 그 추운 곳에서 여름이면 한없이 더운 골방에서 답답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젊은 청춘을 아무런 자유도 없이 학교 밖으로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이 좋은 시절과 좋은 계절을 수십 차례 바뀌어도 어떤 계절이 지나는지 모르는 젊은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미루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자식들의 수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172명의 젊은이들의 청춘이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만큼 발전한 것도 학생들과 같은 젊은이들의 비판 정신과 정의로운 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의 건강한 비판 정신은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장관님, 젊은이들의 인권을 되찾아 주십시오. 다시 학교로 돌아가 공부도 마치고 가족과 못다한 시간도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끝까지 희망을 갖고 장관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 이루시길 빕니다. 2003년 5월 22일 전국의 한 청년 수배자 가족들을 대표해 한순옥 울림.